그 이제 상속과 증여, 요즘에 이제 뭐 고령화도 많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갖는데, 이 상속과 증여, 이거 좀 저도 사실 이 고민을 갖고 이제 은행 PB 분한테 상담을 받긴 했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뭐 이제 맞습니다. 부당부증여도 같이 끼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그 세무사님의 말을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던데, 세무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상속과 증여, 어떤 게 뭔가 세금 절약 측면에서는 더 나은 건가요? 계산을 하시는 것보다 세금은 개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산은 컴퓨터가 하는 거고요. 개념은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죽었을 때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을 때 세금이 50억이 나오는데 이걸 지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를 내가 부담을 할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세금이 50억이다. 그러면 이걸 20억을 내고 줄일 수 있다면 죽기 전에 움직이겠죠. 그게 그쵸. 이제 정의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의를 하시면 세금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내 세금보다 줄수 있다 그러면 하는 게 이제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재산을 주는 것을 정의라고 하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넘어가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이 유리하느냐, 정여가 유리하느냐,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하고 이제 세금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돌아가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정확하게 한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셨을 때는 40억의 세금이지만, 지금 그 재산 중에 한 20억 정도를 이렇게 툭 떼서 정여를 하시면, 세금을 10억 정도는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 나온다. 정여를 하면 세금이 작게 나오지만 세금은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줄이는 세금과 지금 내는 세금을 비교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냥 뭐 구체적인 세부적인 상황은 또 맞춰봐야 되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상속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상속으로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정여공제는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아파트를 부모님이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에게 주면 5천만 원을 제외한 9억 5천에 대해서 정여세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으로 받으시면 배우자가 계신 분이 돌아가셨다. 먼저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분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세금이 없어요. 그럼 굳이 정여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시고 받아도 세금은 전혀 없는데, 굳이 살아계실 때 받아서 세금을 몇억 낼 필요는 없잖아요. 이 상속 정여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속 정여 금액을 미리 예상을 해서 상속이 유리한지 정여가 유리한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분 돌아가시고 나머지 한 분이 남았는데, 나머지 한분 재산이 아파트 한채 있는데 10억이에요. 그러면 5억 공제가 들어가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5억에 대한 세금이랑 지금 미리 정여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랑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부담부증여로 해서 가져왔을 때 세금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재산이 그 공제 금액이 넘어가야 세금 계산이 되거든요. 공제 금액 밑에 있다면 상속으로 받는 게 맞는 거고요. 공제 금액 위에 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금액 중에 일부를 정여를 먼저 받는 게 유리한 거죠. 왜냐면 공제는 그대로 확보를 하시고 공제 금액에서 넘어가는 금액은 미리 정여를 받는 게 유리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제가 이제 부동산 뭐 투자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뭐 둘이나 셋이 그 집을 한 채를 나눠 가진 거죠. 그런 것들 금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뭐 세법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왜 돌아가신 상속 물건들이 그분들이 왜 싸게 파는 건지, 이런 것도 세법과 관련이 있는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상속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배분 문제라든지 그쵸? 세금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 중에 어떤 문제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세금 문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상속을 받고 난 뒤에 6개월 이내에
판매 계약이 되면 네네. 그 판매 가격하고 상속 취득 가격하고 같아져요. 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상속세는 안 나왔을 네.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네.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면 네네. 판매 금액이 상속세의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세금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큰 차이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파트가 10억짜리였는데 네. 그걸 받아서 네. 6개월 이내에 팔아버리면 네. 상속세도 없고 네. 양도소득세도 없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세금이 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네, 네, 네. 뭐 보통 상속받고 6개월 이내에 팔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다. 네. 네. 좀 부동산 투자자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세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이 이제 네. 전 정부에 들어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네. 예, 늘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투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네. 세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 투자처를 찾고 투자 물건을 찾았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세금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네. 세금에 대한 계산이 없이는 네.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잘못 판단해 버리면 세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 가산세 문제도 있지만 네. 네. 지금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세, 네네. 보유세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나오는 그쵸. 세금, 네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이게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이런 세금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네. 표를 하나 만들어서 네. 내가 예측치에 판매 금액이 있다 그러면 네. 양도소득세와 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네. 계산해 놓고 취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이제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예, 예. 이거는 뭐 개인이나 법인이나 일단 똑같이 적용받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제 세율적인 것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거죠. 예. 일단은 그 재산 취득 시에 예. 부동산 취득 시죠? 예. 세금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예.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다. 예. 이건 어떤 건가요? 재산 취득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예. 검토를 하는 것이 취득세예요. 네네. 왜냐하면 돈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쵸. 10억짜리 물건을 사는데 네. 10억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쵸. 취득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취득세가 잘못 판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취득세가 3%라고 생각을 했는데 12%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먼저 세금을 고려를 그쵸.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는 3%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12%가 나왔어요. 네네. 굉장히 억울하지만 그쵸. 그래도 더 비싸게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네.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보유세 중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네네. 또 매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쵸. 그러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팔아요. 네네. 하는데 이제 양도소득세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남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남는다는 금액을 계산할 때 네. 종합부동산세 낸 건 안 빼줘요. 아. 그러면 손해가 났는데 네네네. 양도소득세가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취득 시점에 세금에 대한 이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끝까지 취득 시점부터 네. 판매하는 시점까지 네. 손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취득 시점에 네. 반드시 세금원 네. 계산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 과거에는 뭐 이렇지는 않았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이제 예. 부동산 법인을 만드시라는 건데 예. 부동산 법인이라는 거는 뭐 네. 뭐가 다른 건가요? 세율.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거랑. 네, 세율 차이죠. 네. 세율 차이. 예, 네. 세율이라는 것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팔았다 그러면 네. 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곱하기 퍼센테이지 이렇게 곱하는 거죠. 보통은 그러면 판매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뺀다. 네. 이제 다른 거 빼는 것도 있지만 네. 쉽게 말해서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네. 10억에 팔았다. 네. 그 5억 남은 거잖아요. 네. 5억에 몇 퍼센트 세금을 내느냐. 네.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잖아요. 세금에 있어서. 그럼 취득도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네네. 몇 퍼센트의 취득세를 내느냐. 네. 이런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네. 법인은 거의 12%를 취득세를 낸다. 근데 개인은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1%를 내시는 분도 있고 그쵸. 12%를 네. 내시는 분이 있다. 네.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 샀을 때 몇 네. 퍼센트냐 네. 법인으로 샀을 때 몇 퍼센트냐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취득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계속 보유하는 동안에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개인으로 살지 법인으로 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주택은 지금 네. 주택에 대한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서 네. 주택은 뭐 기준시가 1억 이하가 아니면 네. 법인으로 사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지금 분위기는 네, 그렇고요. 상가나 토지, 나머지 부동산은 네. 법인으로 사시는 게 이 세율 차이에 의해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럼 일단 부동산 법인이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뭐 부동산 법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라는 걸 먼저 네.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법인의 반대말은 네. 뭐 안 법인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법인의 반대말은 개인이라고 보통 네. 이야기 상대적인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개인은 뭐냐면 네. 인격체라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보장받아야 될 그쵸. 권리 네. 네. 그걸 이제 인격이라 그러잖아요. 네. 개인은 태어나면서 인격이 부여가 됩니다. 네네. 법인은 어디에서 인격을 부여를 할까요? 법인이니까 법에서 부여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부여하진 않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하겠죠. 신청에 의해서 네. 법인격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법인격이 부여되면 우리 개인은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가 되듯이 네네. 법인도 그에 상응하는 법인 등록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러면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는 개인하고 똑같은 네. 권리 능력이 부여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아바타,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거죠. 나와 주민등록번호는 다른데, 네. 내가 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것,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법인은. 부동산 법인도 똑같아요. 그럼 법인을 만들어서 네. 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부동산 법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나 작가님 자연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살아있는 생물체, 그렇죠. 사람을 말한 거고 예. 이게 아니고 그냥 이제 서류상으로 뭔가 사람을 만드는 거죠, 법인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의 인격체라고 보는 거고 예, 예, 예. 이 법인이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뭐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네. 법인이 이제 부동산을 사는 네.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세율 체계가 네. 누진세라는 세율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누진이라는 말이 세금에서 생각하면 네. 잘 모르세요. 네, 네. 근데 전기요금에서 누진율 네. 하면 무서운 거다. 네, 네. 우리 알고 있는 네. 거죠. 많이 써 많이 나오는. 그렇죠. 많이 나오는. 네. 네. 일정 금액까지는 써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네, 네. 쓰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더 쓰면 문제가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네. 세금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럼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이 더 들어와요. 네, 네. 그러면 누진세율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나는 월급 받을 때는 세금을 작게 냈는데 그쵸, 그쵸. 월급만큼 동일한 소득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네네. 월급하고 세금이 같으냐? 안 그렇다는 거죠. 그쵸. 월급에 대한 세금보다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 주위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을 보셨을 거예요. 나는 대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네네. 그런데 사업을 하나 더 하고 싶다. 네네. 그러면 그분 이름으로 안 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하나의 명의가 필요한 그쵸, 거죠. 그쵸. 그래야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한 명한테 두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와 네. 각자 한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세금이 굉장히 틀립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내가 만약 법인을 만들어서 네. 이 법인의 이름으로 네. 오피스텔을 샀다 네. 이러면은 네. 엄격하게 내 건 아닌 거죠. 법인 건데 네. 그 법인의 주인이 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 부동산 사업자가 네. 이제 임대 사업자가 있잖아요. 네. 임대 사업자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네. 저도 할 수 있고 네. 법인으로 임대사업자에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임대사업자 이 법인으로 등록했을 때 안 했을 때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내가 그 개인으로 네. 그 임대사업자를 냈다고 하면 네, 네, 네.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그쵸.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소득에 비해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네네. 재산 금액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거를 이제 내가 법인을 만들어서 네. 부동산을 샀다. 네. 그러면 그 부동산 소유주는 나지만 네네. 나에게 직접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오거나 네. 국민연금이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법인으로 나오겠네요? 법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선호를 하는 거고요. 아...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다. 네네. 그러면 월급에 비례해서 이제 사대보험료가 작동을 하겠죠. 아... 대표적인 예가 네.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법인에서 번 이익을 네. 그냥 하나도 월급을 수령하지 않아요. 네. 그 이러면 법인은 계속 돈이 쌓일 거 아니에요? 소득이 쌓일 때는 안 나오는 거죠. 아... 또 다른 인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법인의 그 쌓인 돈을 네.
그럼 내가 마음대로 쓰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는 못 쓰죠. 그럼 어떤 이게 어떤 뭐 절차가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사업 관련해서 사용하는 돈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돈 딱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사업 관련해서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네네네. 뭐 경비 처리도 되기 때문에 세금도 줄어드는 거고 사업과 관련이 없이 사용했다. 네. 그러면 경비 처리도 안 되고 그리고 나 그 사용한 사람한테 법인은 빌려줬다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빌려줬다? 네, 상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사업 관련해서 돈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사업 관련해서 쓰는 돈의 범위가 뭐냐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노트북을 하나 샀다 법인 돈으로 그러면 그 노트북 가지고 법인 업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비 처리도 되고 나한테 상환 의무도 없는 거고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사업 관련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상환 의무도 없는 거고 일정 금액은 경비 처리를 또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죠. 우리 리스 보통 고가의 리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왜 리스를 하냐 물어보시면 내 이름으로 안 잡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거 크게 잡히면 뭐 건강보험도 문제가 되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법인 이름으로 사면 내 이름으로 안 잡히는 거죠. 그렇죠. 법인권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거가 이제 소소하게 법인에 대한 장점을 만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을 법인을 만들어 샀어요. 그 매달 뭐 임대 수입이 50만, 60만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에서도 법인을 만드는 게 유리한가요? 그런데 이제 누진세율 구조를 보셔야 되죠. 내가 이제 다른 소득이 있다. 있는 상황 하에서 50만 원, 60만 원의 소득이 발생을 하면 그 50만 원, 60만 원에 대한 세금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인으로 하면 그거는 법인세가 일단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금 자체는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금액적인 것도 중요한 거지만 내가 지금 다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나도 소득이 0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법인에 두면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떤 부분에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건가요? 법인은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율이 10%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가 됐든 간에요? 천만 원을 벌어도 10%인 100만 원을 내는 거고요. 개인은 천만 원을 번다 그러면 세금 거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인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이 누진 세율에 대한 이해가 된다 그러면 훨씬 판단하기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법인을 많이 만들어서 이걸 뭐 내가 등록을 하고 한다면은 아까 말했던 취득세, 그 보유세, 양도소득세 모든 면에서 그냥 유리한 건가요?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죠. 주택은 안 그렇고 뭐 상가나 뭐 이런 것들은 유리한 그렇죠. 건가요? 그게 유리할 수 있죠. 취득세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보유세도 비슷할 거고 양도소득세는 이제 법인이 굉장히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부동산 규제 때문에 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돼서 그런 건가요? 주택에 대한 규제죠. 그게 없었을 때는 무조건 더 유리했었나요? 사기도 변하고 보유하기도 변하고 판매했을 때 부담도 없고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주택을 취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개인은 주택을 사면 대출이 안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법인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을 사려면 개인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사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 사셨다는 거죠. 아 그럼 이 부동산 법인을 그냥 내가 혼자서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혼자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공부한다고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뭐 그 시간에 더 많은 부동산을 보러 다니겠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럼 이게 만들 때 뭐 자본금이나 돈이 뭐 없어도 되는 건가요? 자본금은 뭐 통장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묶어 놔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돈으로 책상이나 차량이나 뭐 임대 보증금을 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하는 데 사용해도 되는 거고요. 그게 최저액이 있는 건가요? 최저액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100원으로도 법인이 나오는데 자 100원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법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적자기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적자기업을 인정받는 순간 대출이 안 나오겠죠. 아 법인에서? 네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을 적자기업이 안 내주려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자본금은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내가 그 법인에 넣을 자본금을 할 때는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나요? 약간 있죠. 어떤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인 만들 때 그 등록세라고 약간 있어요. 그 자본금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수수료도 약간 있겠지만 자본금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금액이 있다.
아, 그럼 보통은 그럼 부동산 법인 만드시는 분들은 얼마를 보통 갖고 시작을 하시나요? 대출이 나오는 상황 하에서는 네. 뭐 천만 원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었고요. 네네. 500만 원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었고 대출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네. 법인을 만드시는 분들의 자본금 기준은 5천만 원이에요. 아오. 5천만 원이 어디에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법인을 보면 네. 다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럼, 네. 대출 내어주시는 분들의 기준이 돼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5천만 원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우리가 대출이 편한데 네네. 왜 우리 고객님께서는 1천만 원짜리를 만들어 오셨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5천만 원의 그 자본금은 네. 내가 법인 명의 통장에 이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법인 만들 때 네. 그 개인 계좌에 네. 법인 주인이 되는 사람의 개인 계좌에 네. 5천만 원을 넣고 잔고 증명서라는 걸 발급받아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잔고 증명서가 네. 설립 신청서류에 들어가요. 네, 네. 그럼 법원에서는 그걸 보고 네. 허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돈의 이동은 없는 거네요? 돈의 이동은 없는데 네. 결국은 사용이 되는 거죠. 법인이 네, 그냥 만들어 놓고 네.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네. 보증금도 아마 지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네, 네. 오히려 부족하죠. 네. 대출도 받아야 되니까 네, 네, 네. 웬만한 건 다 들어가요. 이제 부동산 이제 법인을 이제 보면은 네. 임대업 법인이 있고 매매업 네. 법인이 있잖아요. 예.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임대업 법인도 네. 이제 많이 이 개념이 어려워요. 네. 근데 임대업 법인도 임대료를 받다가 판매를 하잖아요. 네네. 매매업 법인도 임대료를 받다가 판매하잖아요. 그쵸, 예. 결국 똑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네. 판매 시에 네. 상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주택 같은 경우는 네. 판매 시에 국민주택 규모가 넘어가는 아파트를 판매를 한다면 네. 부가가치세라는 게 붙어요. 법인이 판매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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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은 안 붙어요. 사업자가 네. 아니면 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 주고 사야 되는 거고 네, 그쵸. 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사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법인이라고 했을 때는 네네. 부가가치세가 별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팔려요. 내 물건이.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안 팔리죠. 예. 그렇죠. 그럼 매도자가 부가가치세만큼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임대업 법인 같은 경우는 네. 주택은 부가가치세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고 싶어 하지만 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판정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업이냐 네. 매매업이냐는 이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판매 시에? 그렇죠. 아, 그럼 이제 이 임대업을 내가 만약 월세를 받고자 하면은 네. 임대업으로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비 같은 게 뭐 도배장판 이런 게 인정되는데 네. 판매업으로 하면 매매업으로 하면 이게 안 되고 이런 건가요? 매매업도 다 똑같이 되는 다 거죠. 되는 왜냐하면 거예요? 매매를 하려면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 없이 되는 거고 전체적인 세금 문제는 매매업이나 임대업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부가가치세 문제 중에서 네. 국민주택 규모가 넘어가는 주택 네, 네, 네. 여기는 임대업이냐 매매업이냐의 판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다 임대업을 원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동산 법인 강의를 네. 할 때 네. 국민주택 규모 넘어가는 아파트는 법인에서 안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 매매업으로 가니까? 네, 매매업. 보통 매매 목적으로 취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본인들이 또 다른 데서 알고 와서 네. 그래서 임대업으로 등록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네. 자체적으로 좀 많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업을 만들든 매매업을 만들든 네. 중요한 건 85제곱미터 넘어가는 아파트를 보유를 하는 경우에는 네네. 이런 문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법인을 만드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제 OW1H 판단법으로 네.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는 예. 뭔가요? 이게 이제 네. 책을 만들 때 만드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네네. 과연 이제 그 독자들이 네.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이걸 고민을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네. 이런 문구를 달면 네. 그 문구에 따라 네. 학습이 될 거니까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법인은 누가 필요한지 OW1H가 유가 원칙이잖아요. 네. 유가 원칙에 입각하여 내가 부동산 법인이 필요한 건지 네. 아닌지를 판단을 하시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냐 네. 어디서 만드느냐 언제 만드냐 뭐 이런 주제를 기준으로 책을 서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